뚜껑을 이렇게 드릴러 뚫어 가지고 이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네. 드릴러 이거 뚫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깨끗한 분이에요. 2시 51분입니다. 저기 앞쪽에 보면은 중형 하늘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쪽 그 하늘다리 밑에 제가 달에 받기 위해서 어저께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늘 가서 얼마나 많이 예, 수액이 당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맡아보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경치도 좀 구경하면서 같이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여기는 두실 마을인데 경치가 참 좋습니다. 청양산을 앞산으로 두고 있고 뒷산은 문명산이 있습니다. 저쪽은 만리산이죠. 앞쪽이 청양산이고 이쪽이 예, 문명산입니다. 문명산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저쪽이 옥산이죠. 옥산으로 가는 길. 이쪽에는 두릅이 많이 나는데 아직까지는 두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밭도 아직까지는 풀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죠. 두실 마을 참 아름답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기 한티 가는 길인데 청양 청정 계곡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탐방로 유실로 임시 폐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쪽은 청양산 산수 감상길이 있고 옥산이 2.57km, 전해수 3.38km. 두실마을이 입구 그러니까 아랫마을이죠. 3.24km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도 계단에서 좀 편한데 원래 길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죠. 여기는 고엽나무들이 많네요. 낙엽송도 있고 여기 그 청년계곡길은 2013년도에 예, 그 선비 탐방로 사업을 하면서 봉화군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쪽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대부분 많이 무너져 있죠. 이렇게. 근데 이쪽에 이제 그 마을에 사신 분들이 종종 야생 그뭐 버섯 채취라든지 기타 등등 산나물 채취 등을 위해서 이쪽 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산수유 꽃도 보이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는 길은 한다리골로 가서 저쪽 아래에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이제 한티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이제 요몇년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길이 막혔는데, 이쪽으로 이제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다시 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기계가 들어올 수 없고 해서 아직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거 빨리 좀 복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광마치고는 좀 안타깝죠. 이 위에가 이제 굴바우라고 하는데, 그 위에 형태가 이제 말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산등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가 이제 말등처럼 생긴 산이 있고, 여기에 굴바위는 이제 말 엉덩이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데, 이 엉덩이 부분이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다리 해서 이제 한다리골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어릴 때는 헌다리골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코코스 청정계곡길 6.3km. 두실에서 전해수로 가는 길을 청양산 청양풍경쉼터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아, 여기가 윗두실 마을 청양풍경쉼터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굴바우 및 계곡입니다.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음지가 지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수익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길은 어설필로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보호상들이 이쪽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거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가 굴바위 밑인데, 바위 밑이, 바위 높은 바위가 아까 볼 때는 높았었는데, 여기 화면상으로 보니까 크게 높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산 쪽으로 계곡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소문들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북쪽으로 줄기가 나 있는 곳에 송이들이 많죠. 대부분 이쪽에 다니는 분들은 버섯이나 사약초들 뭐 채취하시는 분들 많이 다닙니다. 때가 되면은. 그런 계곡길도 여기에 그 사시던 분들은 이쪽에 학교 다니던 길이죠. 여기가 아래 마을에 이제 북곡초등학교 지금 폐교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죠. 저기가 위에가 하늘다리인데, 저 가는 길이 독식골이에요. 제가 가는 곳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갈 건데요. 여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으뜸실 마을 1km, 전해수 2.3km, 1km를 왔네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쪽으로. 여기도 길 있고, 여기인데, 이쪽으로. 산이 높으니까. 센지 길이 나 있습니다. 처음에 정현산에서 하늘다리 저 두실고개를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었는데, 요즘 여기 길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폐쇄되어 있죠. 아는 사람들만 갈수 있는데, 요즘 멧돼지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안 다닌다고 합니다. 짐승 만나면 좀 무섭잖아요. 동굴들도 막 보여요. 30, 40년 된것 같은데. 대나무 숲. 저기가 혼다리골 계곡. 이쪽으로. 다른 동굴들이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동굴도 있고, 다리 동굴. 유튜브에서 봤을 때 하고 인터넷상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인가 그때 다리 수역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기가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북쪽이고 좀 축보일 하니까. 여기는 식수로 쓰기 위해서 관을 뽑네요. 여기로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데는 다니다가 밤에 길 잃어버리면 좀 겁나 알겠죠? 방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도 그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목적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티 계곡, 요 위치. 한티 계곡이고, 저는 여기가 밭이었었는데, 이거 좀 다 묵어가지고, 이쪽 한티 계곡, 계곡물. 한번 보고 올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쪽은 다 막아놨네. 이쪽으로 안 막아놓으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너무 편할 텐데. 저쪽은 많이 가고. 계곡 보이죠? 계곡 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올라가죠. 물소리. 여기는 전에 논이었었는데 나무들이 빽빽히 찼어요. 여기 공원, 도래공원 지역이라서 어떻게 하지도 모르고 기다려도 안됩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 다리 동굴이 엄청 크게 있네. 여기가 증오산 하늘다리로 올라가는 길인데 박혀져 있네요. 이쪽 올라가면은 독시골, 독시골에서 올라가면은 하늘다리 안 보입니다. 여기 뭐 붙어있어요. 여기는 논이고 여기에는 산인데 여기 저희 거죠. 여기 이쪽에 밭, 여기는 산, 여기는 논. 물소리도 좋고 좋네요. 이제 목적지는 다 왔고, 오늘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리 속에 그 채취한 거, 걷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이 나무에. 저게 좀 더 다 다리 덩굴 같은데. 고향을 떠나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한참 뒤에 오니까 이거 엉망이 다 돼 있네요. 여기 계단식 논. 밤에 갈수록 좋습니다. 여기가 논처럼 있는데 논처럼 그대로 있고 여기 텐트를 치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 비가 많이 오면 증여산 계곡물이 넘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논을 할 때도 저 위에서 막았습니다. 저기 물이 이쪽 어떻게 할 수 있더라.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네요. 논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걸로 봐가지고 물이 불어도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나중에 저기 여기 버섯을 한번 재배해 볼까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괜찮네. 안타깝게
이렇게 딱 치고 그냥 여기 돌이 굴러올 수 있는데 위에 돌산이라서 이 돌이 막아주면은 좀 안전하기도 하고 비 오면은 그때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죠.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논 붙일 때 농기계하고 이런 거를 이쪽에 갖다 놨었는데 지금 어렸을 때는 되게 커 보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농기계를 넣을 만한 데도 없네요. 그냥 여기 그냥 우리 아버지가 여기 갖다 놨나 봐요. 여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밭이었었는데 다 묻었어요. 먼저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슴이 찡합니다. 여기도 좀 어지럽고 나중에 여기에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저기 염소맥이 있는 얼음 붓고 앞쪽이죠. 송이 납니다. 송이 여기 좀 쳐야 되는데 잡목들 뜨는 테이프로 감아주면 수액이 그렇게 내용으로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수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 또 가야 돼. 컸었는데 잘 모르겠어. 여기 있죠? 하하. 여기는 큰 반면에 수액이 형편없네요. 또 가야 되는데 또 받을 수도 없고 일단 그냥 치료해주고 이런 옷이